간밤 미국장 강보합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에 따른 관망세 있습니다. 우리 장도 보합장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장 시초가에 과연 어떤 종목이 움직이게 될지 또 수익률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의 지난 종목 세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월 13일 시장이 어려웠는데요. 이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략했습니다. 시초가 공략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고점 기준으로 12.32% 수익률, 손절 목표 주가에 아주 거의 근접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어서 약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고점 기준으로 12%고요. 코웨이와 화이트질로 뒤를 이어서 각각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시초가 공략 이후에 코웨이는 5.85%, 화이트질로는 6.02% 현재까지에서의 고가 기준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난주에 화이트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 전략 있으신가요? 그대로 좀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최근 같은 경우에 내수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뜨거운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이 내수주 그리고 약간의 좀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좀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화이트젤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 부분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보유 관점으로 계속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화이트진로를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네. 전략을 참고를 해보시죠.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계속 대응하면서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여름철에 좀 더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변수를 보면서 업종 대응해볼까요? 오늘도 역시 뭐 내수소비재 관점으로 좀 접근할 텐데요. 바로 이제 의류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면서 이 야외 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높아지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그러면서 여행 항공주들을 중심으로 이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도 역시 그 어떤 외부 활동에 의한 시장에서의 수요를 받는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류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종목들 뭐 FNF,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닌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코로나가 생기 전의 실적보다도 더 높게 올라갔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의류 업종에 대한 그 섹터 부분 자체가 펀드멘탈이 견고하게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스포츠와 그리고 아웃도어 쪽에서의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해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소비 경기에 대한 지표가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해외 쪽에서의 수출을 좀 중점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더 서프라이즈에 대한 시연을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의 그런 수요를 계속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뭐 대기업들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이런 습닷컴처럼 이 온라인 쪽에서의 투자와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이제 약간 먼 얘기긴 하지만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접종률이 커지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의류보다는 여행 쪽에서의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떨어지 그러니까 의류 업체들의 판매 부분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시하고 있지만 네. 이런 우려감은 제발 너무 먼 얘기 같고요.
당장으로 봤을 때는 내수 소비재 쪽에서의 관심을 특히 우리 업체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행 쪽에 지갑이 열리다 보면 의류 쪽에 쓸 돈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행 가면 반드시 옷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뭔 얘기라고 여행을 좀 위한 옷을 꼭 사거든요. 그렇죠. 남자도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이 해외여행 막히면서 뭐 등산 그리고 골프에 대한 그런 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제가 봐도 스포츠 웨어는 시즌성이 아니라 한번 정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수요는 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1분기 골프류 관련주도 좋았고요. 뭐 효성 TNC 같은 그런 스판덱스 의류 소재주도 네네.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요. 의류주 네네. 가운데서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어요? 우선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OEM 업체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브랜드 있는 업체들 또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쪽에서의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 OEM 업체들을 더 중점 있게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영업무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문적인 그 해외 쪽에서의 그 수주를 받고 이걸 제작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영업무역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업무역 가장 큰 어떤 그 OEM 글로벌 기업들이 엘캇이라는 기업이 이클렛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어떤 PER을 16배, 7배를 받는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4배로 이 EPS를 추정했을 때 영업무역의 목표 주가를 6만 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4만 6천 원대에 그 46,200원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영업무역의 목표 주가를 최소 낮춰더라도 6만 원 벗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무역의 그런 OEM 업체들의 가장 큰 어떤 실적이나 리스크 부분이 이 원단 가격의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영업무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어 쪽에서의 영업무역에 대한 어떤 원단이나 그런 업체를 지정해주면서 그리고 원단 가격의 그런 가격 상승분을 바이어 업체들 흡수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원단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원단 가격 상승에 대한 실적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46,200원을 지금 기록했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목표가는 5만 1천 원, 손절가 4만 3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을 비롯한 글로벌 의류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영업무역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5만 1천 원, 손절가 4만 3천 원 제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